편지지를 봉투에 넣을 수 있는 크기에 맞게 접어줍니다. 접힌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꽃을 놓아줄 거예요. 청아 쑥부쟁이를 자연스럽게 놓아서 풀밭을 만들어 주었어요. 높이 차이를 줘서 올망졸망 귀엽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디자인이 끝나면 아파풀을 조금씩 묻혀서 고정해 주세요. 꽃의 중앙에 아파풀을 묻혀줄게요. 다 고정했으면 꽃의 끝부분을 가위로 정리해 주세요. 이제 편지를 씁니다.
생화 가득한 정성이 담긴 편지를 적었어요. 편지지를 조심히 접어서 봉투에 넣어주고 청화 쑥부제니를 봉투의 중앙에 넣어주세요. 편지지를 꺼낼 때 자연스럽게 꽃이 따라 나올 거예요. 이제 아파 스티커를 만들어줍니다. 하얀 배경지에 꽃만 잘라서 놓고 투명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봉투의 중앙에 붙여주면 연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손편지, 아파 편지가 완성이에요.